요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스널 컬러라는 게 아주 유행인데요. 이게 무엇인지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퍼스널 컬러. 패셔니스타를 꿈꾸는 시니어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찾아 얼굴빛을 환하게 바꿔주는 퍼스널 컬러인데요. 과거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주로 했었다면 요즘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유행입니다. 자, 그런데 연예인들 역시 어울리는 색이 따로 있다는 거 아시나요? 장미희 씨,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대세 배우 공효진 씨, 그녀에게도 얼굴빛을 환하게 해주는 색이 따로 있다는 사실. 자문단의 환한 얼굴, 황금연못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 오늘 완전 정복 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실 분 김정민 원장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퍼스널 컬러가 요즘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면서요? 네, 왜 완전 그런 겁니까? 대세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컬러만 잘 알아도 막 크게 돈을 들이거나 힘을 들이지 않아도 네, 막 수술을 하지 않아도 더 예뻐지고 멋있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또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만 잘 맞춰도 얼굴에 조명을 켠 것 같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네, 청바등 켜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을 모시려고 제작진들이 작년부터 연락을 드렸었대요. 아, 1년 전부터? 네, 근데 원체 바쁘셔서 이제 나오셨다는데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네, 요즘 뭐 예약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황금연못에서 불러주셔서 한달음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네. 이승현 아나운서부터 한번 그럼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가 들어오네요. 아, 목도리들. 야, 뭔가 전문적인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이승현 아나운서의 예.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색깔. 맞춤색. 맞춤색. 요거 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네, 일단 이 퍼스널 컬러는 예. 자신의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컬러를 얘기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저마다 얼굴의 피부색이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잘 어울리는 컬러를 얘기하는데 일단 노란빛이 감도라서 좀 온화하고 따뜻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웜톤이라고 하고요. 좀 푸른빛이 감도라서 시원하고 차가운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을 쿨톤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승현 아나운서님은 스스로 무슨 톤이실 것 같아요? 저는 웜톤이죠. 왜냐면 뭐 몸도 따뜻하고 마음이 특히 따뜻한 여자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예.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좀 제가 고양이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독님 너무 당기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저희도 부담스러운 거 마찬가지예요. 예. 웜톤 같아요. 예. 웜톤 같다. 네. 얘네가 둘 다 붉은 계열의 컬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컬러는 지금 혹시 노란빛이 느껴지시나요? 다홍색이네요. 네, 약간 다홍색, 그렇죠? 예. 이게 웜톤의 컬러고요. 그리고 얘도 붉은 계열의 컬러인데 얘는 조금 푸른스름한 시원한 느낌이 혹시 드시나요? 진달래색. 네, 약간 핑크빛이 핑크. 느껴지는 이게 쿨톤의 컬러예요. 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얼굴에 교차해보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웜톤의 컬러. 어울리나 봐주세요. 노란기가 도는 게 웜톤인 거고요. 네. 표정이 너무 과해요. 푸른기가 이게 쿨톤의 컬러입니다. 자, 얼굴과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얼굴이 환해 보이는 쪽이 있고 제 눈엔 지금 보이는데 얼굴이 조금 노래 보이시는 쪽이 있거든요. 저는 오른쪽이 확실히 환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볼까요? 잠시만 계세요. 마음은 따뜻해도 피부는 쿨한 여자. 피부 약간 같이 노래 보이면서 진짜 누리끼리 하네요. 어두워 보이시는 거 느껴지세요? 어두워요. 얘를 치우고 다시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화사해 보이면서 얼굴이 확 살아. 화사한 느낌이 나죠? 진짜. 네.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님은 쿨톤입니다. 색깔에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시원한 색감에 컬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표 멋쟁이 분들을 한번 좀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아, 대표 멋쟁이 우리 김혜련 선생님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그러면? 네. 네. 멋쟁이. 저는 우리 선생님 뵐 때마다 얼굴이 참 고우세요. 근데 이 입술 색깔이 네. 약간 누드 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밝게 바르시면 얼굴도 확 더 살 것 같은데. 네. 얼굴이 약간 화려하게 생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입술을 약간 더 죽여줘요. 색깔이 얼굴이 화려하니까. 그래서 조금 좀 고상하게 보이고. 색깔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웜톤인지 쿨톤인지?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 지금 얼굴에 전반적으로 붉은기가 있으셔서 따뜻한 웜톤의 컬러를 올리면 함께 더워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주실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오, 오, 너무 예뻐지셨다. 그렇죠? 얼굴 화사해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렇죠? 네. 차이가. 그래서 립을 잘 바르셨는데 어울리지 않지 않으세요?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기 있는 걸 바르시면은 얼굴이 좀 더 화사해 보이실 것 같아서. 다 바르셨어 이미. 오. 네. 선생님 너무 예쁜데? 예쁘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시죠? 네. 진짜. 오,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 약간 연예인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한 2년 더 젊어지신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확실히. 요 정도 색깔이면 자신 있게 바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칙칙하니까 조금 유진 색깔을 밝아서 좀 젊게 보이고 활기차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 네. 훨씬 생기 있어 보이세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유창원 선생님께. 아, 유창원 선생님? 네. 그 뭐, 헤어스타일이며 이런 것을 좀 더 젊게. 자, 우리 유창원 선생님 톤도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유창원 선생님은요, 오늘 굉장히 패셔니스타 멋있게 잘하고 오셨어요. 네. 간혹 이렇게, 머리를 한번 좀 헤어스타일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아직 없으셔가지고 안 하셨거든요. 네. 좀 도움을 좀 주신다면. 이제 웜톤은 노란빛이 도는 게 잘 어울린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보통 브라운 계열의 염색이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우리 유창원 선생님은 쿨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운 계열 염색을 하시면, 네.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상한 것 같아요. 선생님. 색깔 때문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네, 가발을 좀 큰 걸 네,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발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머 선생님. 오. 우와. 갑자기 확 젊어지셨어요. 이야. 갑자기 선명해지는 느낌. 선명해 보이시죠. 네. 확실히 선생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그렇죠. 네, 더 젊어 보이시네요. 이목구비가 검은 머리를 했을 때 확 살아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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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떻게 색깔이 검정색 머리 색깔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네요. 예, 검정색이 제가 보기도 좋네요. 예.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아니, 저는 자연산이 좋아요. 아, 자연산. 네. 좋아요. 자, 또 어떤 오늘 이렇게 단색을 입으신 저 옆에 지흥식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까 봐요. 지흥식 선생님은 원래 그런 노란빛 계열 옷 좋아하셔요? 딸이 사줬으니까 입었어요. 어른들은 그러시지. 아, 그러면 따님이 지금 보시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옷을 사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선생님 노란색도 생기 있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조금 더 파스텔 톤의 컬러를 입으셨으면 예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복숭아 빛나는 이런 어머나. 복숭아 핑크색이 잘 어울리시거든요. 얼굴이 환해지셨죠? 네. 반면에 또 푸른기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시원하고 서늘한 느낌의 컬러를 하면은 네, 얼굴이 갑자기 좀 창백해 보이시는 그러네요. 네, 안색이 죽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뽀얘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따뜻한 계열이지만 네. 좀 은은한 색이 잘 어울리시는 거 맞습니다. 따뜻한 색이 더 잘 어울리 시는 웜톤이시거든요. 조금 밝은 노랑이셨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따님한테 꼭 네. 요거 보라고 해주세요. 예예. 예. 예, 옷 살 때 참고해라. 이제 뭐 이, 방송 나가면 보겠죠. 예. 이러다 살구색만 예.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이런 천 없어, 저희 집뿐만이 없어. 아니라 집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색감 좀 찾기가 힘든데. 저 이거 찾기가 집에, 어렵죠. 네, 집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집에 다들 수건 있으시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집에 보시면은 수건이 하얀 수건. 이렇게 표백제 빤 것 같은 새하얀 수건이 있을 있죠, 거고요. 있죠. 약간 네. 노란색 노래지거나 원래 이제 노란빛 또는 상아색 수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실제로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얼굴에 대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승현 아나운서 다시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이 하얀 게 어울리면은 그렇죠. 예. 쿨톤이 보이는 느낌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보리가 어울리면은 아 진짜 네. 얼굴 색깔 죽는구나. 이게 웜톤. 예. 네. 이게 좋아요? 비슷한 색인데 다르네요. 달라요.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업되는 느낌과 예, 느낌이 네. 살아요. 그리고 착 다운되는 느낌 그러네요. 느껴지시나요? 좋다. 네. 아, 우리 선생님들 지금 눈이 반짝반짝반짝이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너무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네. 누구나 더 예쁜 컬러가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신에게 잘 맞는 컬러를 찾으셔서 더 세련되고 호감되는 인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워봅시다. 김정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